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은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멤버십 1, 멤버십 2, 멤버십 3까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저절로 여러분의 스윙을 정립시킬 수 있는 최고의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본질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작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대기에는 어떠한 전자장치도 없고, 그리고 추진력을 낼수 있는 모터라든지, 아니면 엔진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작대기로 바닥에 있는 그 공을 갖다가 이걸 못해서 저 고생을 하고 어렵다고 하고 그러고 있나?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골프를 굉장히 어렵게 배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골프 스윙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골프를 본다면, 그러니까 스윙을 빼고요, 골프 자체로만 본다면 골프라는 경기는 철저하게 딜리버리 게임입니다. 그냥 배달을 하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던질 순 없고 이 골프채를 가지고 어떻게 서건 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계속 배달을 해서 마지막에 홀에 집어넣으면 스코어가 정해지는 경기라는 거죠. 그 딜리버리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스윙이라는 걸 배우는데, 우리가 그 스윙을 할때 상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백스윙을 하는 이유는 공을 치기 위해서 하는 건 우린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백스윙을 하게 되면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쭉 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위로 들어올리는 모양새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만들었으면 이 동작 다음에는 그냥 이 공을 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들었으니까 치는 동작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상식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골프라는 성격을 보면 안타깝게도 위에서 밑으로 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타격을 하는 스포츠를 보면요, 그 어떤 스포츠도 위에서 밑으로 팍 내려치는 동작으로 끝나는 스포츠는 굉장히 찾기가 드뭅니다. 가령 테니스나 탁구는 공이 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공조차도 정말 특별한 기술을 하는 이 커트라든지 슬라이스라는 이런 기술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이 떠 있다라는 가정하에 포핸드 드라이브라는 기술을 씁니다. 내가 걷어 올려치는 이러한 기술을 쓴다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밑으로 후려치면 이 공은 여러분들이 치는 건 쉬울지 모르나 임팩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할수 있는 전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순적 얘기지만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형태의 스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을 컨트롤을 할수 있는 범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위에서 번쩍 눈 크게 떠서 이렇게 내리면 공은 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공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 원하는 형태의 공으로 날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이유는 공이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을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서 올려서 컨트롤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기 어렵다라는 데서 어려운 게 있는 거지. 무슨 공이 작고 먼 거리를 쳐야 되고 그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리가 먼 만큼 세번 치게 해주잖아요. 거리가 먼 만큼 다섯 번 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이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몸 구조상 포핸드, 내가 주도적으로 걷어 올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적다는 게 골프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지, 무슨 뭐 다른 이유는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드리면요. 어쩔 수 없어요. 초보 골퍼분들은 공하고 친해지기까지 위로 들어서 공을 맞히는 연습을 통해서 임팩트에 대한 느낌을 얻고 그걸로 필드에 나가서 플레이를 해서 100개건, 120개건, 뭐 90개건 한참 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공에 대해서 친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절대 명제입니다. 무조건 올려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뭐라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표현을 하냐면 골프는 탑투 바텀, 그래서 탑투 바텀 스윙이 아니라 바텀 투 탑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 동작은 준비하는 동작에 불과하고 실제로 공을 치는 구간은 여기서 올라갈 때 힘을 써줄 때 정말 여러분들이 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거리 조정할 수 있고 구질까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쓸때 벌써 딱 여기서 이런 동작이 들어가는 얼굴 표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맨날 어퍼 친다고 막뭐 덮어 친다고 내려 친다고 선생님들이 뭐라 하시는데 위로 들었으면 당연히 내리는 걸 상식적으로 하는 동작이라고 그 다음 동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골프는 안타깝게도 골프뿐만 아니라 탁구, 테니스 타격을 하는 모든 스포츠는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아래서 아니면 뭐그 아래라는 게 바닥일 수도 있지만 좀 들려 있는 거라 하더라도 바텀 투 탑이라는 이 절대 명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아래서 위로 올려치면 힘을 공에서부터 바텀 투 탑이니까 힘쓰는 포인트도요. 공에서부터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 내려올 땐 굳이 힘을 쓸 필요가 없죠. 그립을 세게 줄 필요도 없어요. 인아웃 스윙 되죠. 그다음에 저절로 피니시 라인까지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탑투 바텀 스윙을 하면 이러한 스윙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골프 스윙을 할때 이러한 근본 원리를 갖고 시작을 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완전히 다른 골프를 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10년, 20년을 쳐도 절대로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골프를 칠수 없습니다. 스윙폼은 다소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지 모르지만 스코어가 잘 나는 분들은 반드시 바텀 투탑 스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컨트롤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셨죠? 이러한 과정을 정확하게 짚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 채널이 이병옥 골프랩 채널입니다. 저희의 채널은 뭐 여러분들에게 뭐 화려한 걸 드릴 생각도 없고요. 여러분들에 있어서의 무슨 뭐이 어그로를 끌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 뭐 어그로를 끌 만큼 유튜브를 이미 충분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배우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채널에서 차근차근 배워보시고요. 이렇게 무서운 사실 하나씩 추가적으로 시청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 골프에 대한 정립이 정확히 될수 있습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채널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